아가서. 아가가 뭐예요? 예. 네. 아가서. 아가. 아름다운 노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노래 중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노래. 영어로 하면 Song of Songs. 여러 노래들이 있지만 이 노래야말로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이 아가서 되게 구약 성서 시편 뭐 구약 성경의 대부분 모두는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적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이론만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풍부해야 돼? 감성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특히 이 시편이니 이런 아가서니 예레미야 애가라니 혹은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뭐 이런 책들이 다 시의 형태를 빌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식으로 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를 어떤 팩트 사실 차원에서 설명하기 위한 책은 아니라 그 느낌, 특히 사랑에 대한 감성을 포함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적으로 시의 형태를 빌려서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 감성적인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진리는 팩트, 사실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팩트에는 뭐예요? 감성이 없어요. 세상에 그 아름다운 요새 밑에 폭포를 바위에서 물 떨어진다고 우기는데 감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팩트 맞아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감성까지 섞어서 그 아름다움을 포함한 진선미를 포함한 사랑을 포함한 그런 형태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적입니다. 이제 성경 원어 히브리 말로 보면 아주 아름다운 시고 거기에 운이 있어요. 박자가 환대인데 이거를 영어나 한국말로 번역해 놓으면 시의 형태는 뭐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그 감성적인 면을 이 글로 우리 한글로 읽을 때는 조금 느끼는 면에서 부족합니다. 자, 아침에 잠깐 우리가 아가서 1장 이제 시작부터 그 정말 감성적인 표현이야. 그렇죠? 감성적이면서 동시에 무선적이기도 해요. 섹시하기도 해요. 네. 성적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성은 성적 부분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문제는 감성이 빠진 성.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심이 포함되지 않는 성적 행위는 그거는 상대방을 뭘로 취급하는 겁니까? 단순히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뭘로 대우해요?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놀이기구야. 쾌락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 몸뚱아리를, 상대방의 몸뚱아리를 내 쾌락의 도구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상대방을 뭐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쾌락의 도구로 취급하면서 동시에 나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은 그냥 아무 사랑도 없이 그 성적 행위만 즐기는, 쾌락만을 추구하는, 뭐예요? 동물 차원이야. 그러니까, 나는 동물이고 상대방은 뭐예요? 쾌락의 도구. 이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자기 자신을 대접하는 게 아니고, 또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 없는 육체적인 성관계를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성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은 성이면 전부 그런 걸로 생각해요. 뭐 성적으로 문란한, 그럼 성을 거기다 갖다 써요. 문란한 성은 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자를, 그래서 이 한자가 참 중국 사람들의 그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이 이 중국 글자에도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성, 이건 무슨 자예요? 마음심자예요, 마음심자. 성은 일단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마음이야.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다? 예, 네, 태어나니까. 이 얼마나 멋있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만 보면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거라는 의미는 뭐예요? 없고, 마음으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 표현의 결과가 육체적인 상태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성이 바로 육체적인 면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글자를 보면 뭐예요? 마음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없는 성행위를 뭐라 그래요? 뭐래요? 예? 뭐래요? 이거 음이에요. 이것을 음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란이 하나님에게는 문제지 성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차, 잘못하면, 그러니까 성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뭐예요? 여자를 창조하셔서, 너희 둘이가 사랑해서 한 뭐가 되라? 몸이 되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뭐가 생명체가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예, 사랑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결혼한다는 것을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우리들의 만남도 결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결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가서를 쭉 읽어 나갈 때, 사랑이, 아가서는 이 사랑의 노래인데, 사랑의 결실은 뭐예요? 결혼입니다. 아시겠죠?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각도로, 제가 조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가서는 이게 굉장히 시적이고 감성적인 면이 너무 많아서, 조금 이론적으로 분석하기가 참 어려운 책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일단은 이 아가서라는 노래의 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 책 속에 십자가가 있느냐. 그렇죠. 왜냐면은,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뭐예요? 십자가야.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만큼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보다도 더 강한 사랑이었어요. 죽음보다도 더 강한. 이 아가스의 최종 클라이막스가 바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에서 클라이막스로 끝납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여기 보시면 아가서 맨 마지막 장이 8장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뭐 배꼽 얘기도 나오고요. 너의 배꼽은 뭐 같다고요? 맛있는 술을 섞은 술이 고여 있는 둥근 장갑구나. 참, 이거. 조금 심하잖아요. 하여튼, 배꼽도 나오고, 허리는 물론 나오고, 젖가슴도 나오고, 너의 젖가슴은 한 쌍의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너의 목은, 그러니까 여자의 모든 육체 부위를 다 얘기하는 거. 안 이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이거야. 근데 이 아가서가 조금 부족한 데가 있는데,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1부 때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뒤통수가 이쁘다는 말은 없어요.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우리 집 사람 저 뭐를 보고 저한테 반했냐고 그래서, 뿅 갔냐고 그래서, 뒤통수 보고 뿅 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뭐, 늘씬한 몸매니, 그대 코에서 풍기는 향내는 능금 냄새. 하, 참. 네. 그대 입은 가장 맛좋은 포도주. 사랑은 뭐같이 강하고, 좀같이 강하고, 예. 하고, 이제. 자, 이런 측면에서, 아가서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 방금 살짝 훑어 본 바만 해도 굉장히 무선적 차원을 노래하고 있어요. 육체적 차원입니다. 이 육체적 차원을 이 마음의 순수성,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이것은 뭐예요? 음란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성과 음을
확실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자에도 성은 성이고 음은 음입니다. 그렇죠? 이제 좀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성경 그 히브리 말로는 성경 구약 성경 원어로는 이 성을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야다, 야다. 그 다음에 이 음을 그 야다는 발음이 좀 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끼리 동침하는 것, 같이 자는 것을 야다한다 그래요. 그냥 같이 잔다 뭐 이런 이렇게 동침한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뭐예요?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서로 깊이 뭐예요? 안다라는 뜻이다. 알다. 영어로 하면 know. Do you know me? 당신은 나를 아십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당신은 나를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나 알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인간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며? 우리 대신. 근데 난 뭐,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 이런 거는 아는 게 아니라, 알되 뭐를 알아야 돼? 팩트를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네, 진실. 그분과 나와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이것이 바로 서로, 우리는 서로를 잘 아는 사이다. 그런 의미에서 야다입니다. 야다. 그 다음에 이 음란하다 할 때는, 이거는, 샤카브라 그럽니다. 샤카브. 샤카브란 말은, 그냥 같이 잤다는.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가 야다 해가지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가인이라 이제 이렇게 성경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어요. 그게 야다란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돔 고모라 얘기 때. 이제 소돔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자기 조카 롯하고 자기 딸 둘이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 밤에 동굴에서 잡니다. 이제 그때 롯의 두 딸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린 남편도 없고 지금 그럼 우린 이제 자식도 없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어떻게 샤카브하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롯이 비몽사몽 간에 샤카브를 하는 거예요. 그 성행위를 하는. 그래서 태어난 족속들이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못 살게 군 무슨 에돔 모압 자손들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이 아가서에 흘러가는 이러한 정말 물씬한 뭐예요? 육체적인 묘사는 다 무엇의 그 테두리 안에서 이해를 해야 돼? 야다에서 이해를. 그래서 그 야다가 있어야만 그 육체적인 성행위가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인데 솔로몬이 이 아가스를 쓴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뭐예요? 이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고 또 드디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묘사했을 것이다라는 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냥 이거는 사랑의 표현만 묘사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책 안에는 아가서 안에는 십자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소위 저 뒤에 가면 술람미 여자입니다. 술람미 여자. 술람미 여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예, 아니고 흑인 계통이에요. 예, 그래서 피부가 까맣고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벌써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 취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었어. 그런데 이 왕은 이 술람미 여성을 사랑했다. 이제 이것부터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이다. 우리는 피부가 까만 사람이야. 영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이제 이런 스토리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 스토리에 맞춰서 제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좀 더 의미가 있겠죠. 사랑의 표현도 되고 또 그런 십자가의 향기가 구원의 향기가 풍기는 그런 아가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고 하면은 솔로몬 왕입니다. 왕으로서 저기 그 에브라임 산지라는 좀 그 평원이 아니고 농사가 잘 되는 평원도 아니고 그 산지에 그 목장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제 그 목장 이 주인이 아들이 둘 또는 아들 둘 그다음에 딸이 하나 또는 딸이 둘이라는 신학자도 있고 하여튼 딸이 하나인지 둘인지 그건 뭐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근데 이 두 오빠가 이 술람미 여인 이 여동생을 아주 구박하는데 그래서 참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목장을 아주 좋아해서 그 목장을 이제 그 술람미 여자의 아버지에게 뭐를 줬어요? 그 농사로 말하면 뭐예요? 소작. 그러니까 목장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얼마씩 주겠다. 이제 이런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어느 날 솔로몬이 그 목장을 둘러봤다가 그 집 막내 딸에게 사랑에 뭐예요?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자기의 목장지기의 딸, 그것도 뭐요? 시커먼 흑인 여자하고 연애를 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왕이 목 자기도 목동인 것처럼 어떻게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이 술람미 여자를 그 딸에게 접근을 해서 그래서 사랑이 사랑에 빠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우주의 왕입니다. 우주의 왕이 예, 우주의 왕이 이 땅에 왕으로서 와가지고 인간과 사랑을 나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감히 뭐예요? 감당할 수 없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황궁하옵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왕이 누구로 변장을 했습니까? 예수라는 인간으로 변장해서 오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뭐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욕도 하고 뭐 돌도 던지고 어떤 사람 뭐 침도 뱉고 그 대접을 받으면서 그만큼 우리 인간 죄인들을 뭐예요?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아가서의 목적은 이제 그런 사랑을 이 남녀의 그 애정 관계로 한번 표현해 본 것인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근데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 목동한테 뿅 가버렸어. 이제 뿅 갔는데 왕은 궁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 이제 그때부터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워하면서 그때 키스했던 그 순간, 이게 바로 아가서 1장 1절부터 오늘 아침에 한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보면 여자가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님의 입술로 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님에게서 풍기는 그 향긋한 내음은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 향기름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성령, 그렇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성령을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자, 이래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왕의 침실로 우리는 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우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님의 사랑을 기다리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하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뭐가 된 걸게? 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셨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만 뭐예요?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인간적으로 아버 난 아버지고 너희는 자녀다. 그러면 좀 부족해, 그렇죠? 무슨 관계도 돼야 돼. 무슨 관계도 돼야 돼.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돼. 그러니까 신랑과 뭐예요? 신부의 관계도 되는 거야.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 내가 아들이고 딸인데 뭐 아버지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그런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가서에 좀 아가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를 하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 예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 예식은 다른 주위 나라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혼인 절차는 어떻게 돼요? 맞선을 봅니다. 그렇죠? 혹은 자기들끼리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집안에 돈이 있나? 그 집에 가문이 뭐예요? 가문이 좋은 가문인가? 이 남자의 학벌이 어떤가? 또 남자도 이 여자의 학벌은 어떻게 되나? 무슨 대학을 나왔나? 이제 이런 거 다 탐색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요? 이 정도 조건이라면 결혼을 해도 뭐예요? 되겠다. 이게 다 무슨 적이요? 조건적이야. 절대로 이게 하나님 성경과는 맞지 않는 결혼 절차입니다, 이게. 그런데 조건이 맞다고 생각할 때 약혼이란 걸 합니다. 약혼 기간이 막 대충 뭐 1년, 그렇죠? 1년이요, 참. 그 1년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봐야 돼. 그래가지고 결격사항을 발견하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약혼이라고 합니다. 예, 네, 파혼. 파혼이 돼요. 그 파혼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범죄를 짓는 것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게 되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 세상 모든 나라의 그 혼인제도는 그런 식으로, 즉, 조건적인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 절차는 참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제도는, 신랑이 이 처녀를, 처녀의, 왜냐면 그 당시 그 사회가 주로 누구 중심 사회였어요? 아들, 남자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들은 참 힘들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힘든 여자들, 처녀들을 아주 마음 좋은 훌륭한 남자가 와서 어떻게 그 힘든 그 생활에서 구원한다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구에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이 지옥에 찾아온 거죠.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자기 아내로 삼아서 구원하는 그런 형식이 이스라엘의 결혼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참금이란 게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와서 여자 아버지한테 돈을 줘야 돼요. 주고 여자를 어떻게 자기 소유로 그거를 뭐라 그래요? 값을 지불하는 거, 몸값을 지불하는 거, 그거를 대속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것은 뭐예요? 대속입니다. 우리 몸값을 지불한 거예요. 아시죠? 우리는 우리 아비가 누구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예, 그 변질된 유전자를 타고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도 없다. 그래서 그 마귀 아버지로부터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라는 이 처녀들 불쌍한 처녀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자기의 우리를 자기의 무엇으로 삼기 위하여 예, 신부로 삼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신부는 그 처녀는 어떤 신랑이 찾아왔나 궁금할 거 아니야. 근데 신랑과 그 신부 아버지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신부는 옆에 앉아서 가만히 들어요. 들어보니 이 남자가 너무너무 좋아. 이 남자의 아내가 된다면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겠어.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신랑이 준비해 간 포도주를 꺼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포도주 잔에다가 따러요. 따러가지고 신부 앞에다가 그 따른 잔을 딱 놓습니다. 놓으면 신부가 신랑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그 처녀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신랑의 아내가 되냐. 그래서 만약 신부가 그 포도주를 어떻게 쫙 마시면 그 순간이 뭐예요? 약혼이 아니고 정혼입니다. 정혼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정해졌다 이 말이야. 정해졌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면 혼인 관계가 정해졌고 그 마시는 순간 그 처녀는 아내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잖아. 그게 포도주라 이 말입니다. 그 신랑이 가지고 온 포도주야. 그거를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내 몸값으로 저 피를 흘리셨구나. 를 내가 인정하고 그걸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포도주를 내가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열두 제자를 모아놓고 그렇죠? 포도주를 따르죠. 포도주인데요. 그 열두 제자가 뭐예요? 처녀들이라고. 그 포도주를 따르죠. 왜? 내가 지금 내일 모레 되면 너희들 몸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내 피를 흘린다 이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뭐예요? 받아 마시면 그 제자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결혼제도 없어. 조건적인,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적이죠. 그렇죠? 조건적인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결혼제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스라엘의 성경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혼인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혼인 관계를 맺고 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교회 나가는 분이라면 다 아는 부부 있잖아요. 정혼이 됐습니다. 아내가 됐고 부부 관계가 됐어요. 그러나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제 그 처녀가 마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준비해둔 뭐예요? 지참금 몸값을 아버지한테 지불합니다. 지불하고 떠나요.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거죠. 와서 뭐하러 떠나? 그 당시는 이 집이란 것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집. 그래서 신랑은 뭐하러 돌아가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뭐하러 돌아가노니? 처소를 예비하게. 집 지으러 가요. 아시겠죠? 왜 집이 있어야 따로 살지? 그래서 이 성경의 결혼 제도는 뭐 시집살이, 처가살이 이런 거 없어. 결혼했다 하면 신랑이 반드시 뭐요? 따로 살 집을 마련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뭐요? 떠나. 그래서 집을 따로 짓고 따로 살도록 돼 있어. 시어머니와 같이 살기는 그때부터도 힘들었던 모양이지. 자, 그래서 그러므로 부부 법적인 부부 관계가 형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래서 파혼을 하면 안 돼요. 물론 파혼을 하면 되지만은 떨어져 나갈 수는 있어요. 있지만은 그것은 약혼을 파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그건 이혼. 뭐 그런 일은 뭐 거의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혼인 예식의 과정에 뭐예요? 그걸 다 그려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저나 여러분들은 신랑이 뭐예요? 집을 다 지어놓고 다시 뭐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신부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자도 그런 입장에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는 자기를 뿅 가게 해놓고 떠난 떠난 목동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다 쫙 그려놨습니다. 그리워.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포도주보다 더 진한 님의 사랑을 뭐요? 기다리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내가 비록 예루살렘 아가씨들이라는 말은 지금 이게 정확하게 뭐를 표현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도 예루살렘 여자들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막 힘들게 피를 흘리면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 필요 없다. 누구를 위하여 울어라?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많이 울어. 우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울었다 이 말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너희가 지금 이게 너희를 위하여 하는 거를 너희는 뭐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아 한 말은 주제 파악을 확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은 나도 이제 술람미 여자 같은 그 흑인 여자가, 깜둥이 여자가, 나도 하나님의 뭐요? 아내가 되었다. 라고 하니, 이미 오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관록이 붙은 교인들이 웃기고 있네. 이제 이러는 현상이에요. 깔보는. 그렇죠? 성경 한 자도 모르면서. 그러니 그게 이제 뭐, 내가 검다고, 내가 햇빛에 걸렀다고, 나를 뭐요?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이제,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내가 된 백성들의 이 참 초라한 모습, 그 오빠들로부터 이제 고생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들도 깔보고 이런 현실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그대여, 자.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님은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까? 이제 사랑이 빠졌는데 이 술람미 여자는 자기의 애인이 이제 목동하고 연애를 했잖아요. 이 목동을 찾을 수가 없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는 솔로몬하고 이 목동 이게 자꾸 뭐예요? 교차합니다. 그래서 대낮에는 어디서 양떼를 쉬게 하십니까? 님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이건 이제 되게 어떤 경우에는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내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성도들이
팍 시달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현실적으로, 어? 그 예수님 빨리 뭐요? 만나고 싶어. 그렇죠. 예수님도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거지. 왜 이 일이 이렇게 자꾸 꼬이냐, 이거지. 왜 내 몸에 암이 생겼냐, 이거지. 예수님 어디 있냐고. 이제 이런 상황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자. 자, 그래서. 자, 이런 거 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대충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꼬박꼬박 하다가는 이거 한 며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좀,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 사랑 하나님의 목소리가 뭐예요? 들린다. 아, 저기 오는구나. 지금 너무너무 그리워가지고 뭐예요? 이게 이제 거의 환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시는구나. 사랑하는 나의님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음성을 들려주시고, 희은이가 기도하니까는 암을 사랑해라. 그 목소리였대. 그게 그 님이 이렇게 빨리 오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벌써 우리 집 담 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틈으로 엿보는구나.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그 노루처럼 빨리 달려와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겨울은 지나고, 이제 비도 그쳤고, 그 힘든 시절이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자, 그 님이 찾아와서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뭐요? 아주 귀여운 비둘기처럼 사랑한다. 그런데 그 비둘기가 어디 있다고요? 바위 틈에 있어. 바위 틈 그 낭떠러지. 예.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줘.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바위 틈입니다, 바위 틈. 비둘기가 어디서요? 바위 틈에 있어. 이 바위 틈이라는 말에 성경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돌, 바위 또는 반석. 그래서 어떤 성경은 바위 틈보다 반석 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혹시 바위 틈, 반석 틈에 어떤 사람이 숨어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네, 예,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고민이 돼서, 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 꼴통짓만 해? 말 안 들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애가 나옵니다. 자, 그걸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출애굽기 그때 모세가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그 사랑, 생명. 왜? 지금 하도 힘드니까 그것을 보면 뭐예요? 와, 힘이 나겠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은 불쌍히 여긴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뭐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 이해합니까? 네가 나를 진짜 있는 그대로 보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그 자체로는 이 지구상에 오시면 우리는 그냥 그 보는 순간 뭐예요? 죽어버린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서 죽는 게 아니고 왜 죽어요? 이게 뭐냐면 캄캄한 굴 속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뭐예요? 눈 가리개를 해가지고 끌고 나와서 눈 가리개를 밝은 태양 아래서 눈 가리개 확 벗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돼. 그처럼 하나님의 그 굉장한 사랑, 뭐 우리가 그냥 이거는 감당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그 많은 영광을 가리시고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간으로 와서 우리를 만나도 우리가 죽지 않을 정도로 가리고 온 겁니다. 아시겠죠? 또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두시고 왔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나의 옆. 하나님의 옆에 누가 있어? 예수님 있죠. 그렇죠? 옆에 있는 한 곳, 그 뭐예요? 바위.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바위입니다. 반석, 큰 바위. 예, 그렇죠? 바위 위에 서서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나의 영광을 보여줄 텐데 일단 뭐요? 예수님, 내 아들 예수하고 같이 있으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안 그러면 뭐요? 죽는 수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무엇에 집어넣고? 바위 틈에 예수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아시겠죠? 바위 틈. 예수가 바위라면 틈은 뭐예요? 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린 상처입니다. 네? 로마 병장이 꽉 찔렀죠. 그렇죠. 그랬더니 피와 물이 뭐예요? 꽉 쏟아져. 그 속. 그 속이란 건 뭐예요? 나 대신해서 나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 구원 속에 들어가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나의 영광을 봐도 죽지를 않고 죽지 않은 대신 뭐요? 와, 감동을 받을 것이다.
바이타민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려주겠다. 그래도 너무 영광이 강력함으로 안 죽도록 뭐예요?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아까 그 우리가 아가서에서 본 바위 틈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바위 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가만히 계세요. 이거는 삼손 얘기에서 나옵니다. 삼손. 삼손이 여러분 성질은 급하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배하에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으로부터 해방 시켜야 된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자꾸 이스라엘을 막 핍박하는 게 그게 너무 화닥증 나서 이 너무 새끼들 원수를 갚아야지 해가지고 막 무작백이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막 죽여.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그 혈기로 그냥 휘두른 겁니다. 그래서 그 혈기를 부린 까닭에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손이 체포되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제 그래서 온 그 팔레스타인 국민이 삼손 죽이라 하고 이 삼손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삼손이 이제 이 손으로 하면 다 물리칠 수 있지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삼손을 잡아서 너희들이 잡아서 우리한테 끌고 오지 않으면 우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희를 다 죽이겠다 그래.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삼손이 숨어 있는데 뭐 속에 숨어 있게?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에담 바위 틈에 숨은 삼손을 찾아.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삼손을 설득해요. 네가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어. 그래서 삼손이 잡혀가서 눈이 빠지고 완전히 쇠고랑을 차고 그렇게 된 경우. 그때 삼손은 이제 어떻게 갔어요? 그렇죠? 팔레스타인 백성이 자기 나라를 다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항복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삼손은 그제서야 삼손은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아니구나.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죠. 왜? 삼손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손이 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나중에 결국 죽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삼손은 이때까지 생각하기를 자기 힘 하나 믿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그거는 누구 계획에 따라서 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이 아가서에서도 결국 우리 하나님의 그 아내가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우리 천국 집을 지어놓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갑니다. 3장 11절 보시면 자, 드디어 시온의 딸들아,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예, 솔로몬 왕이다. 그가 뭐예요? 결혼하는 날, 예, 자, 결국은 아, 신부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하늘로 같이 올라가는 날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래서 이 신랑이 신부집에 찾아와서 그렇게 정혼을 하고 할 때까지는 아무런 결혼식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언제 하게 돼 있느냐 하면 집이 지어지면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자꾸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가지고 결혼식 할 때까지는 모른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하늘나라에서 결혼식 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약혼 상황에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느니 무슨 내가 지금 예수님의 아내가 돼 있다든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 뭐예요?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 처녀의 신분을 뭐예요? 다 조사해보고 처녀가 그동안에 품성이 아주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그동안 지은 죄를 낱낱이 다 회개했는지 그거를 조사해 가지고 합격을 하면 아 그때는 결혼식 하자.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동안 네가 뭐요? 신부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가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이 무효가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그래서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나는 결혼했다. 이제 얘들은 다 나의 뭐요? 아내가 되었다. 그 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목동으로 와서 나와 정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나와 하늘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그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 얘기. 그래서 그런 사랑은 죽음보다 뭐예요? 강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